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재건, 로봇,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또 부각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또 오늘 밤에 기사를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향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12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군사적인 긴장의 고조가 내일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상담 119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도 함께 보시죠.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볼 예정인데요. 종목이요, 너무나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접수 저희 받고 있어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가장 아픈 손가락의 종목을 올려주세요.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드리지만 중소형 테마주들이 쭉 오를 때 이 선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에 대한 기쁨도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포착 종목 검색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 테마주들이 부각받고 있을 때 이 종목을 한번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바닥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투자의 비법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죠.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3112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로 바닥포착 검색기 사용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에 김근우 전문가님이 상한가를 잡아라 관심 종목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워낙 테마주가 빠르게 순환매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좀 상한가로 봐야 되나요?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9월 17일 오후 8시 일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가득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종목상담을 읽고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입니다. 바로 김근우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사실은 전문가님을 뵙는 건 제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보니까 네. 기분이 좋은데 오늘 시장 또 기분 네. 좋게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전문가님 모셨기 때문에 보셨을 땐 아,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네. 보셨는지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수상으로 봐야 할 관점이 있고 네. 그리고 테마상으로 봐야 될 관점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수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의 움직임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금요일 오후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러면 이제 하락이 끝나고 단기적으로 반등으로의 예를 들어 전환이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사실 어느 정도는 반등세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수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일단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자라면 사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13일 CPI 발표가 예상되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미 증시가 마감이 되는 측면도 뭐 이렇게 똑같이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시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사실 메이저 자금의 관망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마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3주 연속으로 제가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이 굉장히 강하고 로봇주들의 이제 대기업에 자본이 참여하겠다라는 발표로 모멘텀이 지속됐다라면 오늘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두산부터 시작해서 로봇주들이 그대로 강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로봇이 오늘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한마디로 로봇이 네. 다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로봇이 다 했다라고 보는데 네. 제가 한 줄평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요? 어제도 로봇, 오늘도 로봇, 내일도 라고 준비했습니다. 아, 어제도 로봇이고 네. 오늘도 로봇이니까 맞아요. 내일도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이제 로봇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다양한 로봇주들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 도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제 강한 종목, 강한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했던 종목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뭐 아지넥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또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쵸. 로봇주별로도 움직임이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이 손잡아서 오픈 AI 기반으로 삼성 AI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AI 주들도 상승해주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 대금 자체는 로봇주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AI 주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시진핑 방안을 성사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오후 장세에 들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즉 리오프닝 이슈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용하면서도 중요한 굵게 있었던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발생한 이 정도의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수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과연 정말 내일도 로봇이 좀 뭐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계실 텐데요. 내일의 시장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가장 고민되는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시장과 무관하게 바닥 포착 검색기에 이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번에도 뭐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여기 바닥 포착 검색기에 딱 떴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재건 관련주만 뭐 어떤 게 아니고 네. 사실 바닥 포착 검색기 지금 제가 오늘 선물로 준비한 네.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드리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 증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노출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닥에 위치해서 어느 정도의 눌림이 발생했을 때의 패턴을 네. 제가 고정값으로 넣어서 그 패턴이 등장하게 되면은 아, 이 종목이 바닥에 있구나.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보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즉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나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유리한 포지션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게 안전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이 어디냐? 저는 항상 일관적으로 이야기드립니다. 모든 종목 똑같아요.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르고 나서 내렸을 때 내리고 이제 오름을 출발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 출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닥이 어딘가요? 그쵸. 많이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궁금해요. 우리 증시에 뭐 2,400개, 2,500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모든 걸 분석하기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장이 무관합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포착하시고 근데 저는 이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닥에서 있는 종목군들 모든 게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네. 바닥에 있는 패턴이 잡혔을 때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 노출되는 모든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각 공부를 하실 겁니다. 차트에 대한 공부도 하실 거고 뭐 테마나 시장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하실 겁니다. 그 분석에 맞춰서 그 종목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무작정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유의점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바닥 포착 검색기는 뭐 선착순 몇 분에게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참여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 만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 톡방에서는 제가 장중에 브리핑 드립니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브리핑도 드리니까 이런 것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바닥부자 검색 기를 한번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 특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중에 또 브리핑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여기 스캔하시고 311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도 저희가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김근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 주말, 일요일이 되면 여러분들 뭐 쉬는 것도 참 좋지만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대한 또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비를 할 때 어떤 것부터 좀 공부해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님, 그런 네. 분들을 위한 온라인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있죠. 제목은 제가 상한가를 잡아라 관심 종목 대공개라고 해두었습니다만 제가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지난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나서 지금 이런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인 전략은 여기서 가져가는 게 좋겠고 또 지켜봐야 될 테마, 섹터는 여기가 있습니다. 라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요일에 많은 분들 쉬시는데 낮에 방송하고 이러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푹 쉬신 다음에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얻어가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인사이트도 가져가신 다음에 마지막 관심 종목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약간 그 스토리텔링처럼 전에 있던 시장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 대비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을 한번 정리해보시고 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전망과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17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저희 제공해드립니다. 바로 들어가서 좀 보고 싶어요. 저는요. 하신다면 그냥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사이트 딱 들어가셔서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주시고 김근호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있죠? 그때 밤 11시, 밤 8시 되면 빨간색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그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사은가를 잡아라 관심 종목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고민 많은 이 밤이시라면요. 잠시 뒤 종목 상담 저희 이어지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90번님의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29,5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좀 김구조 전문가님, 이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가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궁금해서 상담 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건데 좀 네.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오면 마음이 아파요. 전문가님.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베스트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주입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올라오는 종목이랑 좀 달라요. 어떤 측면이 다르냐 하면 이 지금 올라오는 예를 들면 뭐 코리아나라는 종목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들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지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5월부터 상승 모멘텀을 최근까지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모습 보면, 2023년 이제 5월이죠. 5월부터 올라갔으니까, 이미 다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부터 먼저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기대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적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손절하지 마세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 모습이에요. 일봉상 모습을 보면은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상승분을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모칸 치는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상단부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올라가서 그다음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고 리오프닝이라는 이슈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로 보시고요. 저는 지금 가격대 충분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처음 들어가신 가격대가 비중이 10%예요. 큰 비중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단부에 위치해 있죠. 이 24,500원 구간대. 이 구간대 오면은 즉 지금 가격에서 좀만 더 내려가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라. 추가 매수 검토해 보시라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지정이 발생했던 21,000원대 가격이 오면 이때에는 우리가 소량이라도 좀 비중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기보다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추가 매수까지 좀 검토해 보셔라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72번님의 영풍정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4,800원에 비중은 15%. 매수하고 나서 쭉 하락하는데요.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맞아요. 샀는데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님의 단가에 맞춰서 쭉쭉 또 빠지네요. 전문가님. 이게 네. 뭐 원치 않았겠지만 사자마자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꽤 네. 있어요. 영풍정밀. 차트상으로는 더 빠지지 않을까? 보통도 네. 들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사실 이런 경험은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내용일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오르다가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걸까? 어떤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을 좀 넓게,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영풍정밀은 아시다시피 재무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매출도 잘 나는 기업입니다. 근데 차트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제가 멀리 보라고 했죠. 멀리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과거에 자, 이 저점대를 형성했던 구간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캔들 하나가 월봉이에요. 즉,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천천히 저점을 올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중반기부터는 저점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로서만 봐도요. 근데 이렇게 좀 단단한 기업이고 고점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분 가격대가 이쯤 되거든요. 아, 그럼 너무 비싼 가격대, 고점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면 올라가고 있는 타점에 샀기 때문에 아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지켜보고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월봉을 보여드린다면 이 종목은요.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사신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상향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나도 마음을 좀 여유롭게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비중이 15%입니다. 저는 일단 15% 비중이면은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중에서 이 평균 단가를 충분히 낮추려면 산 만큼은 더 사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비중이 30%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비중이 가장 맥시멈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이 쭉 내려오게 된다라면 혹여나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저점대에 형성했던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인데요. 자, 이 구간이 오게 되면 가격이 1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2,500원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비중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여유 있게 넓게 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두 분 저희가 또 응원의 메시지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0번님, 3722번님 커피 교환권 저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샵 3772번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바닥 포착 검색기, 시장과 무관하게 또 이럴 만한 종목들을 딱딱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인데요. 네. 여기에 아까 전에는 우크라 재건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도, 바이오 네. 섹터도 여기 딱 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사실 시장 브리핑 드릴 때 말씀 못 드린 섹터가 있는데 바로 바이오예요. 네. 오늘 로봇이랑 더불어서 그 다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바이오였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런 모멘텀이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세기가 뚜렷해요. 그만큼 시장에 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지난달 생각해보시면 네. 당뇨라든지 비만치료제 같이 뚜렷한 테마를 지닌 바이오가 아니고서는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급도 강하게 쏠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각각의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바이오가 많은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섹터는 그거고 이 바이오주들이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이 바닥 포착 검색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바닥 포착 검색기만 잘 활용을 하셔도 이제 한 달, 두 달만 지나면은 그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고 직접 매매에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검색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게다가 바닥 포착 검색기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고점대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상승에 대한 압력보다 하락의 압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그보다 크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적고 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폭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바닥포착 검색기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챙겨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게 이게 하단에 보면은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참여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모든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 만큼 많은 분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큰 선물을 좀 주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저점에서 잡으면 그만큼 수익에 대한 수익률도 커지기 마련이죠. 나도 그런 또 종목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3112번 누르고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사연들도 왔는데요. 머리 재가님도 오셨고, 앙미님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토마스님도 계신데, 우리 토마스님 사연 볼까요? 대원 전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205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재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재료는 있는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이걸 놓고 싶진 않다라는 네. 마음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트 보고 분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도주라는 모습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런 종목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지지화정이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매수하신 분 가격이 1205원입니다. 1205원인데 자, 주봉상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의 캔들이 한 주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단부를 긋게 되면 이 정도, 그리고 하단부는 이렇게 노출이 되겠습니다. 1000원에서 1300원의 사이의 가격대를 지난 2022년 10월부터 쭉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예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 중심 정도 되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저는 가격의 측면에서 지금 사실 좀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기간이 혹시 이 최근자에 발생했던 캔들에 들어가는 기간이더라면 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보냐면 지금 막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단부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증명이 된 지지대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돼서 지지가 발생하는 구간이라서 저는 이 1050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 더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는 목표가를요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창을 이제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보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면 저는 미리 목표가를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상한선은 이렇게 상단부에서 저항받은 구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1300원 초반 구간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로 두시고 그 가격에 걸어놓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1050원 구간대 그리고 1차적으로는 1300원대에 매도하셔라 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대 좀 매도 의견 주셨고요. 차트 보고 이런 건 좀 대응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토마스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저희 또 방송 끝나고 밤 11시면 되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여러분들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출연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마스터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하나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지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350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부국철강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4,150원 비중은 5%요. 추가 매수 시기를 현재 고민 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철강주 쪽, 그 시간으로 좀 며칠 전에는 또 이렇게 떴던 종목이기도 한데, 부국철강 전문가님. 네. 일단 비중은 전문가님 항상 비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5% 딱 좋죠? 나쁘지 않아요? 잘하신 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네. 가격은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저점에 가장 근접하게 매수하시고 그쵸. 고점에 가장 근접하게 매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중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저는 지금 신청 주신 이 부국철강을 상담 주신 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전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물리는 거는요. 그렇게 혼날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벌려면 누구나 물려야 돼요. 지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철강주에 대한 분석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국내 철강 관련 좋은 이슈는 많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다만 철강주에게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한 경기 부양책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철강주들이 가끔씩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만 모멘텀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철강주 자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좋은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지금 저는 신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 주봉 차트를 참 많이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 4,1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때쯤 되겠죠.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제 기존에 2022년도에 부국철강이 한번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나서 하락을 한 다음에 차트를 한번 박스권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4,500원 밑에 한 4,300원 정도 가격대가 됐고요. 내려가면 2,000원대 후반대 가격대를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1년 넘게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 4,100원이 사실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기존에 상승했던 분에 비하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이 박스권이 기존에 보였던 가격대라고 보면은 조금 더 밑에서 매수해 볼만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비중이 5%라는 점. 그 말은 추가 매수하시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1차적으로 사신 만큼만 더 사가지고 비중 10% 정도 완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쳐놨을까요? 바로 하단에서 지지대를 여러 차례 보여줬던 구간, 2,000원대 후반 그리고 3,000원대 초반 가격입니다. 다행히 지금 좀 내려와주고 있어요.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내려오지 않고 전문가님 이거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있는 것만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려와주면 이 2,000원대 후반 그리고 3,000원대 초반 되는 가격대에서 저는 조금 더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큼만 우선적으로 담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반등할 때에는 평균 단가가 이 중간값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수익 실현하셔야 될까요? 바로 이 상단, 우리 지금 매수했던 4,000원대 초반부터는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발생했던 저항대가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시기 고민하셨는데 한 10% 정도 비중 조금만 더 사서 10% 정도로 완성해 보셔라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하단 지지라인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5480번님의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6,200원 15% 비중입니다.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 되겠고요. 뭐 지난주에는 뭐 우크라 방문 소식으로 조금 들썩였는데 윗꼬리 달더니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뭐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사실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출혈되다 보니까 전문가님 네. 자꾸 지지는 받는데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말씀 주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재건의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기존에 이제 6월 달, 7월 달에는 이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대장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멘텀이 쭉 테마마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선두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종목을 타겟팅해서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다산 네트워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물려있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을 물려있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우크라 재건 테마에 물려있고 네. 게다가 그중에서도 주도주에 물려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승분이 적진 않아요. 기존에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자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죠. 쭉 상승,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나서의 하락폭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긴 큽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리고 이 파동에서는 사실 높은 가격대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면 이 중간에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보유라는 관점이다라면 지금 이 하단에 보면은 이동평균선들이 막 모여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장기 이동평균선들도 모이고 단기 이동평균선도 모여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변곡점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방 또는 하방으로의 방향 전환이 발생합니다. 딱 지금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런 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사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술적으로 좋은 캔들이다라고 봐요. 앞으로 상승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장의 관심이 떠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힌트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4,600원 되는 가격대. 한 번 더 매수할 시점이 있다라고 저는 비중 15%로 매수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매수해 보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쭉 낮추신 다음에 중간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중이 좀 커지잖아요. 30%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입니다. 대장주이고 주도주이긴 합니다만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본절 가격 되는 구간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도를 실현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절 가격 될 땐 좀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8350번님, 5480번님 커피 교환권 저희 드릴게요. 문자 발송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자입니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사실 온라인도 무료 방송 전문가님 또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상한가를 잡자, 네. 잡자라는 네. 의미로 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또 요즘 전략 좀 알려주세요. 어떤 또 종목을 네.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지. 사실 저는 매주 말씀드리는 종목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네.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기 또는 스윙 관점에서 종목의 순환이 좀 발생하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시장은 굉장히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성이 짙은 시장이고 테마성에 따라서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종목이 다를 겁니다. 대신 이런 점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네. 막 초고점대에 있는 종목들을 위험한데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변동성 발생한 다음에 적절한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발생한 네네.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목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장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요. 예를 들면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지금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번 달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이런 테마, 이런 섹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중요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제 푹 쉬셨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저 김근우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또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네요.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바로 들어오셔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 있어요.
스크롤 밑으로 쭉 내리셔서 김근우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밤 8시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버튼으로 변경될 때 그때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유튜브 사연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분의 사연 볼게요. 고재가님 사연입니다. 강원랜드예요. 2만 500원이고요. 8%입니다. 5에서 7%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저는 더 담고 싶어요, 물량을. 이런 느낌이에요. 전문가님이 딱 그 바닥부착 네. 검색기에 나올 만한 지금 차트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종목 좀 추가해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종목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하느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이거는 각각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굳이 강원랜드를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금 비중이 8% 들어가 있는데 8%의 네. 현금의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렇다면 이 8%를 강원랜드를 더 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는 시장의 주목을 받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새롭게 성장하려는 동력을 여러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반도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또 뭐 AI라든지 로봇도 지금 막 집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섹터 말고도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도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어하는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좀 더 정부와 국가 그리고 우리 개인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에 예를 들어 그 종목을 찾아낸다라면 그런 곳에 나머지 8%의 현금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강원랜드를 투자하셨으니까 이미 제가 샀는데 좀 물려 있어서 이걸 좀 평균단가 낮추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근데 강원랜드 일단 두시고요. 그리고 네.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두시고 많이 저렴한 가격대에 사셨어요. 나머지 비중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그냥 추가 매수 말고 다른 종목으로 그 돈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해보자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밤 11시에 함께 진행되는 여러분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오늘도 나오실 예정인데요. 차트 마스터라는 주제를 통해서 차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밤 11시 놓치지 마세요.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도 많은 분들에게 네.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략주가 너무 잘 가가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더 예리하게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하면 바로 네.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식품주.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식품주입니다. 근데 이 식품주임에도 최근에 이제 강한 테마가 붙었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천일염 관련 테마가 붙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고 추가로 최근에는 이제 오염수 방류하고 나서 인근에 이제 삼성수소가 하한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 오염수 이슈 말고도 이제 러시아 사태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려는 우려감도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류를 다루는 샘표식품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게다가 팜유 수출 1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까지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샘표식품 입장에서는 다 호재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두 가격이 하락해서 원가 부담조차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샘표식품의 매출 증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최근 테마로서 대두되던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6월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 상승폭만큼 하락폭도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하락을 반복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발생하는 이 모습의 캔들, 오늘 십자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주봉을 보면은요. 사실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분에 비하면 아직은 바닥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괜찮은 위치에 있다,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하겠습니다. 먼저 매수가는 9월 12일 내일 시가 이하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최근 고점이었던 35,450원을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26,500원 드리도록 할게요. 26,500원. 자, 최근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자, 지금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여유 있는 가격대니까 충분히 추가 매수 또한 고려해 볼 만한 폭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리고 미국과 또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샘표식품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35,450원이 목표가, 손절라인 26,5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시장 또 전략도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요, 내일도 저는 오늘하고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로봇주가 올랐으니까 내일도 로봇주가 오른다는 건가요? 이제 이건 아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사실 특정 몇 개의 테마, 몇 개의 섹터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장세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기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CPI 발표 때까지는 아무래도 지수 자체는 좀 천천히 움직일 거다. 다만 중소형 테마에서는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 주들이 테마를 품고 시장의 수급에 좀 쏠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에 반등이 나왔고 테마를 탔고 그리고 지금 눌려있는 종목군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를 내일 전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마를 탔고 눌리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진짜 그 눌리는 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좋아요. 바닥 포착 검색기를 한번 좀 활용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히림도 그 종목 중에 하나로 떴기 때문에 그때 좀 잘 갔다고도 들었어요. 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은데 전문가님, 네. 활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바닥 포착 검색기는요. 사실 안 쓰시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리스크 가장 적고 개인 투자가 유리한 매매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단계의 매매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2,400개, 500개 종목을 하나씩 다 분석하는 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 바닥 포착 검색기 활용하셔가지고 바닥 포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서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절약이 될 거고요. 추가로 바닥 포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바닥권이라는 패턴을 제가 심어두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는 좀 더 효율적이다. 즉 수익을 보기에도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두 가지 모두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접속하시는 모든 분께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바닥 포착 검색기 가져가시고 그리고 검색기로 앞으로 수익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포착 검색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김근우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또 밤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